윤정현 광주시장의 재선 불출마 선언 이후 광주시 현안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 사업은 감사가 진행 중이고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시민시장으로서의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 이후 대회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특히 윤 시장이 강조했던 광주형 일자리 유치 사업은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밸리 추진위원회 문제와 매드라인 투자 유치 사업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서 차질이 생겨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문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6월 정도 되면은 이미 저희가 평가서를 국토부에 접수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또 환경부로 협의 요청도 하고 저희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이 2호선 착공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 착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달 최종 사업자 확정을 앞둔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어등산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입니다. 6월 선거 이후 새 시장이 취임하기까지는 두 달 반이 남은 상황. 광주시 핵심 현안이 선거에 묻히면서 시정 공백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BC 김재현입니다.